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녁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를 경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죄의 상징이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당신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관상하며 당신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인내와 끈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들의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법을 배우겠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들의 삶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신의 여정을 굳건하게 따를 수 있는 강렬한 은총을 주소서. Thank you.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십자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저희는 자주 삶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각각의 십자가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십자가,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저희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저희 십자가에 기뻐하며 기꺼이 인생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곧 당신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가 당신의 십자가 아래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사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저희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주님, 그 순간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인내와 근기로 당신의 십자가 아래 계셨던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저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 속에 당신의 어머니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이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길이에 엘레이손 Gospodin s vama i s umom tvojim. Blagoslovio vas svemogući Bog, Otac i Sin i Duh Sveti. Blagoslivljajte Gospodina. Bogu hvala.